Many successful people tend to keep a good bedtime routine.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 자, 좋은. 이건 취침 전 시간을 말하는 거야. 자, 취침 전 습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다. 이런 말이지. 좋은 거고. They take the time just before bed to reflect on or write down three things that they are regretful, thankful for that happened during the day. 자, 그들은 take the time, 시간을 내다, 이런 뜻이야. 그들은 시간을 낸다. 자, 잠들기 바로 직전에 시간을 낸다. 뭐 하기 위해서? reflect on은 돌아보다, 이런 뜻이야, 수거로. 돌아보기 위해서니까, 문법적으로는 부목적이지. 돌아보기 위해서, 또는 세 가지 것을 쓴다, 이 말이지. 아니, 쓰기 위해서로 가야 되겠다. 그지? 쓰기 위해서. 투부정사, 투부정사, 정렬. 세 가지 것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것들? 자, 그들이 후회하다. thankful. 감사하다. 감사하는 이래. 자, 뒤에서부터 볼까? 자, 그날 동안에 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세 가지 것들을 쓰기 위해서 잠자기 직전에 시간을 낸다. 이게 되겠죠? thankful이요. Keeping a diary of things that they appreciate reminds them of the progress they made that day in any aspect of their lives. 자, 일기를 쓰는 것은이 되겠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건데, 어떤 것들이야? 그들이 고마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것은, 3식 단수치고 하니까. remind, aspect 해야 되겠지? 그리고 remind A of B는 A가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들이 자, 그 발전을 생각나게 한다. 어떤 발전? 자, 그들이 그날에 이뤄낸 발전을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끊어야 돼. In any aspect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어떤 측면에서. 자, 이 부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할게. 내가 자꾸 뭐 관계되면서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깨끗하게 하기 전에 봐봐. 그들은 고마워한다. 그래서 appreciate는 appreciate 주어 다음에 appreciate가 나오면 바로 고마운 일이 나와. 일. 이게 목적어란 말이야. 이게 목적어.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있었는데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된 거지.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들은 이뤄냈다 발전을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있었던 거야.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할게. Okay. 좀 여기서 이렇게 꾸며줘야지. 자, 그들이 고마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어떤 측면에서 그날 그들이 만들어낸 이런 발전을 그들이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고, It serves as a key way to stay motivated. 자, 그것은 뭐로서의 역할을 해줬냐? 중요한 방법 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버릴게. 뭐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야? 자, 모티베이트는 동기를 유발하다 이런 뜻이잖아. 동기를 계속해서 유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핵심적인 역할을 제공해준다. Especially, 특히나 when they experience a hardship success. 언제? 그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자꾸 동기를 부여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자, in such case, 그런 경우에 many people fall easily into the trap of replaying negative situations from a hard day. 많은 사람들은 쉽게 덫에 걸리다가 돼. fall into the trap은 덫에 걸리다. replaying은 되풀이하는 덫에 걸린다. 뭘 되풀이하겠어? 부정적인 상황을 되풀이하는 덫에 걸린다. 뭐로부터? 힘든 하루로부터. 다시 하면. 자,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고통스러운 경우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날로부터 부정적인 상황을 되풀이하는 이 덫에 쉽게 빠진다. 근데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 여기에서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지. 하지만 regardless of how badly they went, regardlessly of 뭐뭐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죠. 자, 그들의 하루가 어떻게 얼마나 나쁘게 흘러갔는지에 관계없이 successful people typically avoid employing the trap of negative self-talk.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그 덫을 피하지. 일반인들은 갇혀버리게 되는데. 자,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덫을 피한다. 피한다는 건 결국 동기부여를 해서 빠져나온다. 그런 거예요. That is because they know it will only create more stress. 자,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그것, 이 계속해서 덫에 빠지는 걸 되풀이하는 것은 오직 뭐 할 거라는 거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답은 3번입니다.